여러분의 집 주방에는 분명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충분히 행복하시고 또 충분히 부를 누리고 계시다면 절대 이런 것들은 주방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은 바람의 이치가 얼마나 잘 적용이 되고 있느냐, 또 물의 원리가 얼마나 잘 이해되고 있는가에 의해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으로 분류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이곳 주방은 풍수학에서 건강과 재물운을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하여 어느 집이든 주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가정이 충분한 부를 누리는 경우는 없다고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 집의 주방을 보면 그 집의 부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항상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집, 또 알 수 없는 건강적인 문제가 가족들에게 계속 생겨나고 있는 집은 무조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이것들은 무조건 버리시고 치우십시오. 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번영일로를 달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대우와 대접의 마음이 부를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플라스틱 용기에 가족들의 음식을 담아주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혹시 일회용 용기로 식사를 하시는 가족분들이 있으신가요? 만일 그러하시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재물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의 사소한 불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가족들을 대접한다는 의미이며, 또 가족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담는 접시나 또 그릇들을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 가족분들을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또 자신을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 꼭 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배달 음식을 시키시더라도 가족분들에게는 새 접시와 새 그릇에 그것을 옮겨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한 사람들은 절대 일회용 용기에 밥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이죠. 네, 분명 가족분들은 자신이 대우받고 있구나, 또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들 역시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존경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아주 사소한 또 아주 작은 것들이 변화를 만들어 때론 큰 번영으로, 때론 큰 어려움으로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절대 큰 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들이 하나둘 가족들에게 보여지면서 가정에 사랑도 생기고 또 화목도 생기며, 이로 인해 가정의 번영 역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사랑은 아주 세심한 또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생기는 것이지 절대 큰 선물 또 큰 행동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주방의 화구 근처에는 그 무엇도 두지 마세요. 여러분, 화구, 즉 불이 생기는 곳은 주방에서 돈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네, 이곳이 깨끗하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은 아궁이를 사용하지 않으니 전기가 들어오는 곳, 또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 부근이겠죠. 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바로 냉장고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주변이 또 그 속이 더러운 집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스레인지 주변이 더러운 집 역시 정말 많습니다. 네, 항상 이곳을 청결히 하세요. 그래야 막혔던 돈줄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근방에는 무엇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버려야 할 주방용품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마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는 오래되어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도, 또 오래되어 다 닳아버린 나무수저나 또 나무주걱도, 또 오래된 설거지용 스펀지도, 그리고 금이 간 접시류나 이가 나간 밥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건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는 이미 수많은 의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들으셨을 것이니까요. 네, 이는 풍수적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의 번영과 성취운을 걷어차는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식당에 가셨을 때 금이 간 그릇이나 이가 나간 접시에 음식이 담아져 내어왔다면 당장 주인을 부르실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는 그 가게에 가지 않으시겠죠. 물론 이 가게가 여러분에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그 가게는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정 역시 그러한 거예요. 네, 이런 곳에는 항상 나쁜 음만 가득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워 마시고 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야 운이 좋아져 집안에 부가 쌓이고 여러분은 더 좋은 물건들로 그곳을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도마와 칼을 잘못 두면 집안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의외로 칼끝을 겁을 내어 이것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도가 심해서 그러한 것이겠지만 누구나 칼끝은 다 두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에서는 무엇이든 다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을 합니다. 하나는 무의식에 자극된 심리적인 요인이며,
또 하나는 무의식에 자극된 실제적인 행동이에요. 네, 전자의 경우에도 칼은 반드시 숨겨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후자의 경우라도 이 칼은 반드시 숨겨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 꼭 칼꽂이를 마련하세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 서랍 안이나 서랍장 안에 칼은 꼭 숨겨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마는 꼭 세워두세요. 여러분 도마를 눕혀두는 집에는 절대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여름에는 꿀단지는 꼭 치우세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연초부터 주방에 꿀단지를 꼭 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꿀단지 두셨던 분 계시나요? 아마 그러셨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의외의 일들이 참 많이 생겼을 것이고 이로 인해 즐거워졌던 일들이나 또 행복해졌던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여름에는 꼭 치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 옮겨두세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여름에는 금속성 물건을 꼭 주방에 두십시오. 여러분 여름은 화오행의 계절입니다. 네, 여름을 기준으로 할 때 재물운은 금오행을 말하고 이곳 주방 역시 재물운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오행은 시원함을 말하는 것이며 또 금속성이고 흰색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 주방에 금속성 물건이나 흰색의 물건을 두신다면 재물운이 합쳐지는 것이니 여러분의 가정에 돈복이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굳이 새로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방에 흰색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또 금속성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리고 이것을 주방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흰색의 찻잔 세트가 있으시다면 이것을 주방의 식탁 위에 꺼내두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절대 주방에서 서서 혼자 식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서서 음식을 드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대강 혼자 드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주방에서 대강 때우는 식으로 식사하지 마세요. 분명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지금 힘들게 어렵게 사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대우하지 않는 사람이 운을 얻어 번영을 얻고 또 행복을 얻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특히 주부가 그러하다면 이 가정은 분명 불행한 가정일 것이며 또한 가족들 사이에 서로 존중해주고 또 대우해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혼자 밥 먹게 하지 마시고요. 또 냉장고에 보관되었던 찬 음식을 대강 드시지 않도록 꼭 하십시오. 네, 항상 따뜻한 음식으로 정성껏 드시는 여러분의 가족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족 간의 행복과 사랑이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또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방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과 또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아주 단순한 학문이에요. 네, 이렇게 아주 단순한 아주 별것 아닌 하나의 행동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을 바꾸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